마리. 피해나? 올해 다시 해보자. 염화 라듐의 농도가 문제였던 것 같아. 아니면 체내 대신 체내 칼슘 대신 축적이 되는 것 같아. 반복해도 마찬가지야. 라듐의 고유 성질이야. 인정해야 돼. 좋아, 좋아. 독도 되고 약도 되는 게 라듐의 성질이라면 내가 독이 있는 쪽을 다 도려내면 돼. 라듐 위에서 라듐 추주범 무상으로 푸는 게 아니었어. 피해를 잊었어? 라듐은 우리 소유가 아니야. 무상이니 아니니 하니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거야. 그렇다면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퍼지진 않았겠지. 그렇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치료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죽었겠지. 더 끔찍한 건 뭔지 알아?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그 병은 100년 뒤, 1000년 뒤에도 죽음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야. 마리, 임상실험이 일단 멈춰야 돼. 나중에, 멈춰? 완치에 다다른 환자들 못 봤어?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그 사람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나 그 말 정말 싫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프랑스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알려드립니다. 규아의 회원 가입에 관해 논의한 결과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애석하지만 다음 기회! 폴란드인이니까 나중에 다시. 학교에 갈 때도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눈앞에 데이터가 뻔히 있는데도 여자니까 나중에 다시.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는 거 왜 지금 못하는 거야? 나중에 못할 거 알면서 하는 말이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인체 조직 샘플이 필요해. 라듐으로 손상된 인체 조직 샘플. 말해, 이거 위험해. 그럼 누가 해? 그럼 누가 하냐고?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 있어? 나는 절대로 포기 못해. 위해성 먼저 알려지면 나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어. 당신은 모를 거야. 당신은 모를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위해성과 가능성을 둘 다 동시에 밝혀내야만 해. 마리, 내 말 잘 들어. 나는 라듐 위해성에 관한 정확한 자료 준비해 볼게. 당신은 지금 진행 중인 임상실험 안전하게 마무리해. 그리고 이거 드비아른이 보낸 거야. 직공불 진료 기록이잖아. 이게 어디서 났어? 옥스퍼드 독성 연구 모임 발제자가 은밀하게 돌린 거래. 그게 누구야? 아직 잘 모르겠어. 그레이스 병원에서 언다크 직공대 진료하고 연구 제명된 의사래. 누군가 맡고 있어. 내가 직접 만나봐야 될 것 같아. 난 루벤 만나서 당장 공장 멈추게 할게. 그리고 임상실험 데이터 정리할게. 피엘. 마리. 피엘. 믿기지가 않아. 넌 얼마나
너무나 위험한 거야. 그것이 사실일까? 왜 나는 몰랐을까? 반대편 불을 보고 있어. 나는 누구? 나는 무엇? 아직 확신은 이르지. 너는 누구? 너는 무엇? 그래 모든 게 극명해. 꺼져가던 불빛 다시 불타게 했지. 난 너를 포기하지 않겠어. 너는 누구? 너는 무엇? 너의 또 다른 이름은 난. 너는 누구? 너는 무엇? 나의 또 다른 이름은 너. 이상한 괴짜야. 넌 떠도는 이민자. 넌 설쳐대는 본래 내 이름 없었지. 홀로 작은 유성처럼 떠다니는 짙고 푸른 너. 제 몸에 상처를 내어 폭발하는 독하고 못난 너. 나의 또 다른 이름, 나의 또 다른 이름.